공사 공부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공성이야말로 체험이 중시해. 응? 이걸 없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직관 쌍수생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공성을 터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에서 터득하는 것이 직관 쌍수생이라고 그래. 응? 공성을 몸에서 터득하는 거. 직관 쌍수. 질은 선장이죠? 정이라 정. 일단 정에 들어가란 말이지.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없애려면, 공성을 터득하려면, 먼저 앉아있는 연습을 하라고. 가만히 단전에 집중하고, 이렇게 탁 아랫배 이걸 이거 불타는 불덩어리가 있다 생각하고, 이게 지 수행치.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앉아있으면 멍하게 있어봐야 소용없고, 목표를 가지고 와라, 목표. 아랫배 이글이글 불덩어리가 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피법을 하란 말이에요. 덧쯤에 우주의 기가 들어오고 낮쯤에 단전 불덩어리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선정이 된다고. 뭐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환희가 발생하면서 더 깊은 선정의 이제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에 뭐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어떻게 힘들어서 앉아있어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경안이 된 사람은 아랫배가 뜨거워지고 하면 환희가 발생해. 그게 축기라고 그러죠. 단이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먹노하니 그 환희심이 막 생겨요. 그게 이제 선정이라고, 선정. 지. 그러면 이제 거기 지만 있으면 안 돼. 멍청하니 그냥 멍 때리는 것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멍 때리면 물론 스트레스는 해도 돼, 어느 정도. 근데 번뇌는 쌓여있어. 멍 때리는 거 있잖아, 멍 아니는 거. 이 명상, 메디테이션. 이 현대인들 명상은 다 그거잖아. 그거는 그거 있어도 이 호흡이 진정되고 호르몬이 밸런스가 찾아지고 엄청 좋은 효과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불교는 그 메디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고 지관이에요. 관이 있어요, 관. 알아차려야 된다고. 공하다는 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공하다는 거. 떠오른 생각이 있다. 떠오르시다. 아, 이게 공하다는 거 알아차려야 돼. 분노가 일어난다. 이게 공하구나. 알아차리면서 공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업장이.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이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정도 안 하고 마음을 닦겠다? 공성을 터득하겠다? 어려워.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정 업장을 완전히 닦기 힘들어요. 선정 상태에서 많이 업장이 올라온다고. 또 나도 몰라. 뭐 업장이 무슨 업장이 있는지 몰라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깊은 어렸을 때의 기억도 떠오르고 전생의 기억도 떠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지. 이럴 때 관을 이제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돼. 알아차려가지고, 그건, 아, 이게 공무 입장에서 해결하란 말이지. 구름처럼 생각하란 말. 그러지만 의미가 있었던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제. 어렸을 때 내가 학대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딱 알아차림으로 보니까 구름이었구나. 이게 나라는 존재도 내가 아닌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구나. 그걸 딱 알아차려버린 순간 어때? 무의미하게 생각돼버린 이제 그게. 오히려 엄청 고마웠던 일이구나. 어? 학대받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히려 빚을 갚았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야. 어렸을 때 나의 학대를 줬던 사람을 오히려 이제 감사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공부라고.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업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막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다는 듯, 학대를 했다는 듯, 트라우마가 있다는 듯 평생 그거 써먹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기만 괴로운 거야, 자기만. 진보가 없고. 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회가 그런 불평등만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정화가 돼볼 거 아니에요.
나부터 행복해지고, 그렇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럼 범죄자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묻지마, 이런 사건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란 말이야. 빨리 공성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도 실천해가지고, 공성의 힘으로 여러분도 부자도 되고 잘 살아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어? 기도를 시키라고. 우리 전법 활동이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전법 활동. 다른 사람을 한 사람들 이렇게 입문시키고, 마음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 공덕이라고.